단장 이유삼 전 의원, 자 1년 10개월간 일했지만 지역사회의 악수, 자 인사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. 총동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. 대인관계 이번에 그 현직 의원이 그 1만 표 가까이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, 자 국회의원 다시 재도전할 것이냐 그렇게 윤곽이 보이죠. 자 아무튼간에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는 이제 저 선거는 끝났고, 자 지방선거 대비 지방선거 여야 지역위원장, 자 민주당은 맨 이제 이유삼 전 의원, 미래통합당 이제 엄태영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맡으면서, 자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이제 러브콜 쟁탈전이 시작되고 있다. 자 미래통합당 특히 이제 여기는 지금 그 당선자에게 꽃다발을 건넨 최명현 전 시장의 시장 출마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, 여기 이제 좌장 유동창 전도위원, 유동창 전도위원의 시장 도전 눈치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명현 전 시장이냐 유동창 전도위원이냐 경선을 붙일 것이냐, 아무튼간에 노장 좌장 간의 움직임 보여, 보이지 않는 그 삿바싸움, 보이지 않는 그 쟁탈전과 시도위원, 자 요번에 그 엄태영 국회의원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자부하는 시의원 출마 예상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자 시의원을 나오기 위해 엄태영 국회의원에 대한 자 러브콜의 쟁탈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 시의원을 요번에는 한 30명 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 후보, 자 쟁탈전이 아주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자 전국 최초로 시의원들 후보 모의고사를 실시하든가 아니면 중간고사라든가 민법 총칙 행정 기본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안도 있겠지만, 아무튼 그 2년여 남짓한 그 지방선거에 경쟁이 상당히 그 치열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러브콜과 최명현 전 시장과 유동창 전도연 보이지 않는 삿바싸움 시작, 시장 출마 움직임이 보인다.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